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하차례죠? 저번에 교재로 가시면은 51페이지까지요. 예, 들어볼게요. 51페이지까지 좀 돌아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91이요? 91. 아, 91페이지까지 92페이지 하차례 맞죠? 그죠? 들어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와의 관계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해설도 있는데, 일단은 요약집도 있긴 하지만 해설을 이제 보면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예요. 도시지대. 일단은 뭐 요약집이 익숙하시니까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나요? 5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59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메뉴에 가시면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토지용 집약도에서 토지에 대한 노동은 일정됐다. 자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대체관계를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분수 있는 방법은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 대체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요게 지대고요. 자, 여기가 도심에서 외곽이에요. 외곽. 자, 그러면 우리 지대곡선이 우하향한다고 저번에 했었죠, 그죠? 그러면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죠? 자본을 늘리고 나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토지를 늘리겠죠? 그러면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저층화되어 고층화되어 고층화. 그럼 나갈수록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죠. 조방적 되고 저층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쪽이 집약적이 나가서 조방적보다 그냥입니까? 이 결합 비율이 높습니까? 높죠. 그래서 3차 산업일수록 결합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2차, 1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59페이지 가시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딥니까? 우리가 그 양가로 2번에 도심 지역의 건물은 저층화된다, 고층화된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죠. 그리고 토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토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다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10번을 가볼게요. 10번을 가시면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의 관계를 설명하다 잘못된 거는, 자, 2번.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습니까? 크죠. 그리고 뭐 입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저집약적 토지형 집약적 산업이고, 3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의 산업의 종류에 따라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3차가 안쪽에 있죠, 그죠?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은 뭐라고 그래요? 집심. 도심에 모인다. 그다음에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의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제가 58페이지 요약집 보시면은 마샬의 준지대와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마지막인데 이 파레토하고 마샬의 준지대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했죠. 그럼 자, 토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만든 기계.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설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 준지대라는 것은 고정 요소.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가 고정 요소의 수익인데, 고정 요소의 수익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지대라는 자체가 총수익에서 총 가변 비용을 빼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장기에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기에 나타나고, 영구적으로 나온다, 일시적으로 나온다. 일시적으로 나온다. 요거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가시고. 그래서,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공급이 고정 생산 요소가 고정됐기 때문에, 자, 단기는 고정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또 준지대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네, 파레토는 아니에요. 파레토는, 자, 파레토는 그냥입니까? 경제지대입니까? 경제지대. 파레토는 경제지대라는 것은, 자, 이거는 토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는 일시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영구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58페이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다르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다르고 파레토가 얘기한 건 경제지대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 자, 갑니다. 자, 이 노동하고 토지가 다 생산 요소니까,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가를 받죠. 그죠? 노동은 임금을 받고 토지는 지대를 받아요. 그럼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지대를 받죠. 그죠? 그래서 을돌이한테 임대료를 받는데 이 지대라는 것은 나다라는 용도로 받을 수 있는데 가로 이전을 했어요. 그 80만 원은 최소한 받은 수입이고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경제지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수입에서 요 80만 원을 뺀 수입이 경제지대예요. 저게 전용 수입고 자, 경제지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것만 좀 살펴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밑에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 받는 게 전용 수입이죠. 그래서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보수가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 그래서 어떻습니까? 즉 생산 요소 공급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경제지대는 이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게 이 경제지대가 되거든요. 그럼 경제지대는 그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로 받는 총수익에서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의 생산자의 잉여를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탄력성에 따라 틀려진다 그랬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곡선과 토지에 대한 임대수요곡선이 있다. 연체, 여기가 전체가 우리가 수입이 돼요.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자, 그러면 이 칠판주기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생산비가 이 비분이 누나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전용수입이고요. 1,000원이 전용수입이면 1,5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00원이 경제지대가 되죠. 생산자의 잉여분이거든요. 이게 경제지대. 자, 그럼 이것만 좀 보시는데 옛날에 이제 박찬호 선수 있었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희소성이 강하죠. 그럼 서울에서는 연봉을 1억 준다고 하는데 LA 다저스로 갔습니다. LA 다저스. LA 다저스 갔더니 100억을 준대요. 자, 그러면 99억이 경제지대가 되죠. 그럼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경제지대가 커집니까? 커지고 토지 같은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100% 다 경제지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 요거 관련된 문제에 가는데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양마사를 저한테 두는데 상해갖고 내가 그 먹고 체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그럼 요거 일시적 단기적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는데 얘 학교 다닐 때 물감 짜는 게 파레트죠. 그냥 아끼려고 그래. 파레트는 경제지대 나와야 돼요. 그럼 자 할게요. 자, 우리가 넘겨볼까요? 문제로 가면은 그 문제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앞쪽에 제가 하나 제가 좀 아낀 게 있었어요. 앞쪽에 교재로 가시면은 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번 문제는 풀었긴 풀었죠. 근데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준지대 있죠. 맛살 준 그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럼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용 수입과 경제지는 다르다랬죠. 그러면 4번은 전용 수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사용되지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난이도가 높은 게 페이지 93페이지로 가시면은 11번이죠. 11번. 자, 11번을 보시면은 지대, 경제지대 및 준지대에 설명해도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던 게 어떻습니까? 2번. 경제지대는 토지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된 노동, 기계 설비 등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죠. 아까 박찬호 선수도 노동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2번.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서 경제지대는 차지하는 비중은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할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겠어요? 그렇죠? 왜요?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 안 나왔고. 맞살 균 구념화 짧게 만났죠? 그럼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준지대는 어떻게 만났어요? 일시적. 그럼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나 기구의 생산 요소의 대가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내용을 싹 살피고 문제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죠. 자, 갑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도시공간 구조로 한번 가보세요. 자, 페이지로는 우리 교재 요약집으로 갑니다. 가시면 자, 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쭉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순서로 가는데 얘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즘은 취지가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같이 내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이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가 낸다면 이 지대론에서 하나 내는데 도시공간도 하나 내는 놈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딱 배정이 돼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하잖아요. 그럼 막 배정하다가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 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이걸 합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 지대만 내는 적도 있고 둘 다 내는 적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근데 얘는 머스트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나오든 얘 나오든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라는 단어가 있네. 자리에서 쫙 한번 우리가 읊어볼게요. 들어갑니다. 버제스가 먼저죠. 버제스.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따왔죠. 누가? 버제스가. 1925년. 자,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자, 그다음에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그 안에 침쟁이가 있죠, 그죠? 재밌어? 나도 재밌어. 자, 그럼 뭐 타고? 버스 타고. 뭐 찾아? 동심 찾아. 어디로? 생태계로. 생태계. 생태학적. 누가 거기 안에 있어? 침쟁이. 하셔야 돼요, 이거. 침쟁이. 그래서 우리 이제 세종 학원에 보면은 인원은 좀 저녁반 적지만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합니다. 자, 따라서 버제스. 동심원. 생태학적. 생태학적은 뭐냐면 사람이 인간은 동물은 아닌데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이 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제 천이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안에 침쟁이가 있죠. 지금 확 뱉어요. 그죠?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해서 중심 업무지구가 있어요. CBD가. 자, 그럼 여기는 모든 업무 시설이 다 모여 있어요. 지대가 높겠죠. 네. 지대가 높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장이 튀어나가요. 튀어나가서 전이에다고 하고 천이도 하는데 우리가 요즘 시험 문제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혼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공업지 옆에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판잣집이 많아요. 그럼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소득이 높아지면 저소득 주거지구로 바꿔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고소득은 외곽에 나갑니다. 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통근자지대는 직주분리라는 얘기 배우셨죠? 직장에 땅값이 비싸니까 위성도시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강남이 비싸니까 그냥입니까? 외곽에 나갑니까? 통근자지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저소득층이에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그냥이에요. 점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양호한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고소득은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고 점이가 근거리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겠죠.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교통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티네이너를 따왔기 때문에 1939년 자 여러분들이 부채꼴 나오면 자 따봐요. 부채 들고 호잇. 기억나세요? 이 부채가 선풍기할 선자가 부채 선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이트가 얘기합니다. 호이트가 무슨 이론? 성형이론. 이게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CBD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뻗어나가는 게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꼴이라는 자체가 이 부채꼴이 교통축이에요. 교통축, 교통망. 그럼 고소득층들이 여기 그냥이요 가까이 입지해요. 그러면 지대가 높고 접근성이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과 관련이 없다 있다? 있죠. 교통과 소득과 관련이 되는 거죠. 저소득이 반대 있고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얘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탕페이지 넘기시면 다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한 명이 주장했으니까 단핵이죠. 근데 해리스 울만은 한 명이야 두 명이야. 그래서 다핵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다핵심 얘기를 하면서 핵이 하나다 여러 개 있다. 도심만 아니라 부도심도 있죠. 그러면서 얘가 소도시면 대도시, 오래된 도시면 신도시지. 근데 찍어줄게. 오른쪽 다핵심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 2번하고 3번 나와. 그러면 유사업종이라는 거는 같은 업종이죠. 유사업종은 동종업종이에요. 그럼 동종업종은 흩어져야 돼? 모여야 돼?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뭉쳐있어야 좋아. 그럼 모인다는 게 집이잖아. 그럼 집중이나 집적이 나와야 되지. 집적. 그래요? 그 다음에 이질활동은 같은 업종이야? 다른 업종이야? 그러면 어떠해? 얘네들은 서로 상반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장하고 주택이 붙어있으면 되는데 충돌이잖아. 그럼 분산해야지. 그럼 집적이 맞아? 분산이 맞아? 분산. 입지적 양립이야? 비양립이야? 양립은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지적 비양립은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 흩어져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동종은 집적, 이질은 분산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이렇게 그 답은 2분 똥집. 그러면 동집. 동종은 집적, 이종은 분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거기서 제가 한 데서 거의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넘겨볼게요. 갑니다. 페이지 93페이지 가시면은 일단 오는 건 다 볼게요. 93페이지 보시면은. 12번 도시공간 구조에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이 동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은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죠. 맞습니까? 몇 번 정답? 자 지금 2번을 보시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주로 교통노선이라는 자체가 이게 부채꼴이에요. 그럼 교통노선 축이 있으면 이건 누구죠? 호이트죠. 호이트. 호이트의 선형이죠. 그 다음에 동심원은 점이 기억하시죠. 점이. 점이가 전이잖아요. 점이가 중심 옆에 있잖아요. 그럼 점이는 고소득층 지역보다 도심에서 먼다? 가깝다. 도심에 가까이 있지.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몇 개의 중심지는 뭐야? 다해. 자, 그 다음에 칠판 봐. 내가 이 나이 먹고 자,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거기 생태계 있지? 네. 그럼 누구야 이거?
버스하고 동심만 생각하면 안 돼. 버제스하고 동심원을 생각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나도 초라해. 생태계로 가자는 게. 근데 도시생태학 딱 들어보자. 어? 이게 누구야? 깜짝깜짝아. 그치? 이렇게 그 꽈배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야매를 하는 게 저야 학자니까 20년 전 가게면 제가 얘네들 꿈을 꿔요. 근데 그럼 시험장에 생각납니까? 생태학이 안 생각이 안 납니까? 나기 개뿔이 납니까? 그래서 못하고 못 찾아. 근데 심재기가 좀 빠졌어. 심재기 빠졌어요. 생태학하고 침재기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죠? 같이 이제 생태학적인 침리 경쟁 천이 과정을 나타낸다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에요. 됐습니다. 아주 밝으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모의고사 점수는 아직 안 나오겠지만 13번 갑니다. 자, 도시공간구조의 입지에 관한 설명이 오는 것은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중심지일수록 점이가 요게 빈민들이 살아서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중심지에 멀어진다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범죄 빈곤 지병이 적어진다는 건 선형이 아니라 도심원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건 선형이 되겠죠. 3번이 맞죠? 자, 아까 제가 2분 동집이 세죠? 그러면 야매도 동이라는 게 유사활동이에요. 그럼 집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이종이죠. 분이 분산이잖아요. 그럼 입지적 비양립이 맞겠죠.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 소득 증가하는 관계가 있죠. 자, 5번은 많이 풀었으니까 자파점 세탁소는 무슨 성이죠? 흩어져야 되죠. 자파점은 여러 상품을 판매하니까 흩어져야 되죠. 그죠? 세탁소는 어떻게 돼요? 다리미질하고 있는데 옆집에 생기면 그냥 갖고 뒤지죠. 우기가 있어요. 근데 백화점과 기금석은 집심이야. 집심. 집심. 도심에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기출입니다. 기출은 좀 기출이라고 해놨으면 좋겠는데 4번이 쳤죠. 그죠? 10번 보세요. 버제스가 먼저요? 티넨이 먼저요? 버제스가 티넨 이론을 따온 거죠. 그래서 티넨의 고립구 이론을 버제스의 동심원의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라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20세기 초반에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시카고 시를 얘기를 해요. 얘가 시카고 대학의 버제스가 교수거든요. 사회학자. 적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럼 도시 아까 나왔다. 생태계 나오고 침쟁이 나오고. 그지? 그래서 도시 생태학 나왔고 침쟁이 있죠. 침쟁이. 침이 뭐야? 침쟁. 이. 천이. 침쟁이가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생태학 쪽하고 지리 경쟁 천이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야매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점이 있죠. 점이. 점이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중심과 저도독 사이에 있죠. 그런가요? 15번 갑니다. 도시성장 이론의 버제스는 도시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 시설이 집적돼 있다. 아까 중심은 무지구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자 16번 가볼게요. 어머 야 침쟁이 나왔어. 침쟁이 16번 침쟁이 깜짝이야. 그죠? 침입 경제 천이만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야. 알겠죠? 그죠? 티네이론을 도시 영향하고 점인은 중심과 저도 다 뺏긴 거죠. 그죠? 1번이 정답이다. 넘겨볼게요. 17번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문제. 작년 감정평가 문제예요. 5번이 정답인데 자 호이트는 저급주택지를 강조했나요? 고급주택지를 강조했나요? 고급을 중심으로 선형론을 주장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8번은 공인중개사 기출인데 호이트 있죠? 부채 들고? 그럼 부채가 뭐죠? 선형이에요. 선형.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분화에 있어서 중심업무직으로부터 도매,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쇠기형이야. 쇠기형. 무슨 형? 이게 쇠기형 모양이란 말이야. 교수님 암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거 쌍시옷 들어갔지? 그러면 무조건 시옷 들어간 거 찾으면 돼. 그럼 어디선 다 찾아봐. 시옷 들어간 거. 선형밖에 없잖아. 이렇게 가. 그럼 쇠기형 나오면 뭐? 선형. 시옷 들어가는 건 선역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고 주택가격이 지불 능력이 도시공간구제 유형을 결정한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19번은 우리가 3번이 틀렸네요. 유사활동은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유사활동은 분산이 아니라 집적이 되겠죠. 그죠? 유사활동이 동종이잖아요. 그럼 동종은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집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또 있네. 넘겨. 맞네. 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네들이 도시 내부와 입지론을 또 같이 내요. 그죠? 혼합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 동심원은 아까 점이 기억하시죠? 그럼 고속지역보다 도심에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고요. 자, 니은도 기출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버 있죠, 배버. 배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떤 걸 강조했냐면 수송비를 먼저 강조했어요. 무슨 비를 먼저 강조했다?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이에요. 그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송비 다음에 인건비고 노동비고 집적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 이 배보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비용이 최소여야 돼요.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굉장히 구두쇠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죠? 그 얹혀 사는 집이 수인인의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다. 수인의 집. 따라서 수인의 집. 수인인의 집. 수인인의 집. 수인의 집. 해 그냥 씨. 누구네 집? 수가 뭐야? 수송비. 집.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수인의 집.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럼 최대가 맞겠어요? 최소가 맞겠어요? 최소. 집적 이익은 최대가 맞겠죠.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무조건 이 순서가 그냥 이제 맞아야 돼. 이 순서가 안 맞으면 틀려버려요. 어느 집에 얹혀 살아? 그 다음에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집적 이익은 최대로 가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크리스탈러라는 애 아시잖아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자, 인구 밀도 및 소득이 증가하면 중심지 간의 거리가, 자 보세요, 인구 밀도 소득이 증가하면 이 중심지가 그냥 많이 생겨요. 그럼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 간길이, 중심지 간길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리는 이따가 할 거지만 소매 인력이죠. 고객의 유인력은 뭐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남의를 원하세요? 원해야 하는데. 원하는 게 너무 좀 간드러져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니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내일리에 소매 인력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항상 그냥입니까? 인력이 나와야 됩니까? 인력이 나오면 내일이에요. 인력이 나오면 뭐다? 내일리.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일리인데 얘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면 인구에는 그냥이야 비례해. 거리 제곱에는 이게 바꿔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리는 인구고 허프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그죠? 그러면 내일리는 오로지 뭐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비가 레인이죠. 레인. 레인. 레인이 비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레인 비. 레인 비. 그러면 내일리는 인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만약에 인구에 반비례한다면 돼요, 안 돼요?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안 돼요. 허프가 매장 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틀린 지문이 아닌데,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따 이걸 또 바꿔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뭐에 비례하고? 뭐에? 인구가 이제 크기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자, 미음 맞아요.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적인 쇼핑센터 갈 확률이에요. 그러면 거리, 경쟁 점포 수의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답이 좀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옳은 거죠. 옳은 거는 몇 개가 됩니까? 아니, 야, 거기 밑에 해설이 다 틀린 거잖아. 그럼 옳은 거는 몇 개겠어? 두 개가 되겠지. 생각을 좀 해봐.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3번으로 돼 있나요? 오타가 난 거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21번은 기출입니다. 기출. 아니 그러니까 20번이 말이야. 밑에 해설에 보면 3개가 틀렸잖아. 그럼 맞는 건 2개 거 아니야. 그럼 3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3번이라고 돼 있잖아. 2번으로 고쳐야 되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1번은 기출이에요. 별표. 이건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쉬워요. 안 지웠다. 씨. 맛살 중구녀와 짧게 만났지. 네. 그럼 마샬은 빠레토가 나와야 돼. 준지대가 나와야 돼. 준지대. 그래서 마샬은 준지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준 그녀와 그럼 마샬은 준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만났어? 일시적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 가지 갖고 장난쳐요. 마샬, 일시적, 파레토. 맞죠? 그러면 뭐 준 그녀와? 어떻게? 짧게. 그럼 마샬, 일시적, 파레토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레토를 준지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건 기출입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기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뜹니다. 지금 봐요. 헤르술만은 단핵이야, 다핵이야? 다핵. 어떻게 됐어? 감사합니다. 두 명이니까 다 얘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호 편익을 주는 모여야 되죠? 그럼 직적이 맞겠죠? 자,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자, 알론소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알론소께서 A산업, B산업, C산업 이렇게 연결된 요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잖아요. 이걸 포락선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포락선. 그래서 여러 개의 지대 곡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지금 얘가 이거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포락선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헤이그는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이그는 거의 맞는 지문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찰 비용은 뭐와 뭐를 합친 거예요? 교통비와 지대. 리카도는 비옥도죠? 자, 제가 저번에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리카도는 무슨 지대죠? 차에. 무슨 도? 비옥도. 비옥도죠. 맞죠? 농산물의 수확량의 차이가 맞죠. 아시겠습니까?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자, 입지는 제가 계산 문제를 좀 도와드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볼게요. 22번의 정답은 1번이 들었어요. 크리스탈러 있죠? 크리스탈러는 우리가 고전이에요. 옛날 애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유사한 끼리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상가는 근린 상가고 먼 거는 지역 상가예요. 자, 그럼 어떻다? 근린 상가는 야채나 우유 판매하고 지역 상가는 철문점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이야 이게 혼재돼 있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컨버스 아시죠? 컨버스는 따로 이제 분기점. 분기점. 그래서 구매형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만류 인력이에요. 그럼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로 이제 상호작용. 상호작용. 유인력. 유인력. 이거 상호작용이 유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은 크리스탈러가 얘기한 거고, 네일리가 얘기한 거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한 거죠. 찾았죠? 그 다음에 CST라는 게 있나요? 자, 교수님, 왜 이건 풀어주세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죠? 기출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CST라는 게 있나요? 네. CST는 소비자 분포기법이에요. 분포기법. 자,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무슨 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 있어요? 홈플러스가 음모권을 적으라 그래요. 우리 마트는 뭐니? 홈플러스. 그냥이야 주소 적으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그냥이야 열심히 적어.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도 제가 속았는데 10만 원에 하나씩 적으라 그래.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죠? 그럼 뭐냐면 10만 원에 하나씩 적으면 세 개 적었으면 얘 30만 원 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그걸 그냥이야 지도에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고객이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에도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자, 허프는 확률이죠. 자, 야매. 확률 나오면 허프예요. 확률이 히어 들어갔죠.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다? 무조건 허프 찍으셔야 돼요. 허프. 그래서 한 지역의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히 추산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3번은 작년 문제인데, 다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작년인데.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23, 24가 다 작년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작년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높은 거는 어떤 거냐면, 다 맞는 게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게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23번에 기억해 보시면은, 자, 토지형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분에 따라서 튜넨의 이론을 도시의 내부에 적용시킨 건 버제스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은 가가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공간 중심지라는 게 있나? 그러면 박스에서 중심지를 나타내는 애가 누굴까요? 왜? 중심지라고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려? 공부 안 되면 그렇게 가. 알았지 그냥? 아이씨 중심지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 달라지는 거지. 쉽지? 그렇게 찾는 거야. 힘들어. 근데 디귿은 넬슨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넬슨. 넬슨이 나왔어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는 게 어떤 장소에 입주하는 게 넬슨이라는 게 30회 동안 처음 나왔습니다. 넬슨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이 맞겠죠? 3번이.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4번이 다 옳아요. 자, 부채 들고. 호이트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안에? 아니, 호이트는 부채 들고, 부채가, 부채. 부채 모양이 있잖아요. 그 부채 들고, 호이트. 그러면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이라는 게 맞지. 도심 하나 교통선이 도심의 방사한 형상이다. 레시는, 자, 이렇게 가볼게요. 배번은 비용을 강조해요. 레시는 수요를 강조해요. 그럼 배버에 비입 들어갔죠. 레시에 시옷 들어갔죠. 그럼 얘는 그냥이다 수요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게 수요자가 많은 곳에 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 완전히 단절된 고립골 과정에서 작물 재배 활동 생산 비수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배한다고 돼 있죠. 아니 그 레시 있어 레시? 레시는 뭘 강조했다? 수요. 자 도심에 수요자가 많잖아요. 그럼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합니다. 니은번도 최초 떴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난이도가 있었던 게 레슨하고 레시가 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안 나온 걸 찾아낸 거죠. 배버만 나왔다가 레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럼 아까 비용은 배버죠. 왜요? 수요는 레시. 왜요? 시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튜넨은 고립국 논문을 썼어요. 작물 재배 활동 생산비와 수용비 반영해서 공간적 분할해서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 그럼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그냥 답만 볼게요. 가장 타자하지 않는 거 5번입니다. 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입지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상대적 입지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이런 거죠.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생긴 거는 절대적 입지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입지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입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나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상대적 입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답만 보세요. 4번입니다. 튜넨은 자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예요. 수송비보다 상품 판매 활동을 중요시했습니까? 수송비를 강조했습니까? 판매 활동을 중요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7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27번에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공업입지에서 가장 어렵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원료지향과 시장지향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맞힐 수 있는 거는 원료산지라는 거는 원료가 무거운 거는 원료에 있으라는 거예요. 원료.
자,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 지향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자, 원료 지향 산업은요,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무거운 쪽으로 원료 산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석회석이 원료예요. 시멘트 포대를 만들죠. 그러면 시멘트는 제품이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럼 어떤 게 더 무겁죠? 원료, 석회석이 더 무겁죠. 그럼 일로 가면서 중량이 감소하겠어요?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중량이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 쪽에 비중이 큰 건 무조건 원료 지향을 찍으세요. 그죠? 공급 통조림은 상하기 쉽죠? 그럼 부패하기 쉬운 원료도 원료 지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료 산지라는 것은 그 지역만 편제되어 있어요. 편제. 편제. 국지. 그 지역만 나는 거죠. 그럼 편제나 국지가 나오면 무조건 원료 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장지는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병과 맥주를 얘기를 해요. 맥주. 공병과 맥주. 자, 공병이 원료고요. 맥주가 제품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물과 공기가 있습니까? 그럼 원료가 무겁겠어요? 제품이 무겁겠어요? 그러면 중량이 감소하겠어요?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편 원료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보편이라는 자체는 물과 공기거든요. 자, 물과 공기는 그냥이요. 시장에도 있어요. 그럼 공병을 사다가 여기다 제품을 만든 게 낫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편제나 국지가 나오면 무슨 지향형? 보편 원료가 나오면 시장. 그죠? 그 다음에 중량 감소가 나오면 원료. 중량 증가가 나오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트리오인데 시험 문제 국지, 편제 원료가 나올 수 있고요. 원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편 원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지 원료는 어느 지향으로 가야 돼요? 원료 지향. 보편은요?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국지 원료는 원료 지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시장 지향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중량 증가와 중량 감소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석회석하고 시멘트 기억하시죠? 그럼 이건 중량 감소 산업이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죠? 공병하고 맥주.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예요. 중량 증가. 맞나요? 그래서 야매를 두 가지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요것만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따보세요. 증시. 증시는 증권시장의 줄임말입니다. 갑이라는 주식가가 이게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을 그냥요 잘라야 돼요. 감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원이라는 거예요. 감원. 자, 따라서 증시. 그럼 감원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감원. 따라서 증시.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감원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이 초소에서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 보초를 쓰는데 앞쪽에서 뭐 얘기하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증시?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감원이 나와야 돼요. 증시? 증시인데 큰일 나요. 총 맞아요. 그럼 증시라는 건 증가는 뭐죠? 시장. 감소는 원료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요게 이 세 가지를 요렇게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감원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국이 앞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건 트리오입니다. 3종 세트. 따보세요. 국감원. 다시 국감원. 혜성 씨가 이제 여기 행정 도시가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국정원이라고 들어오셨어요? 네, 네. 국정원 우리를 감시하잖아. 얼마나 죽겠어, 씨. 그럼 이건 반대야. 만들었어. 자, 따보세요.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보호원. 국감원이에요. 그죠? 그럼 자, 갑니다. 27번 가볼게요. 27번에 2번 있어요? 네. 자, 따보세요. 국감원. 이게 딱 맞고 맞아야 돼요. 지금 뭐하는지 몰라? 알아요? 그러면 보편 원료가 아니라 국지 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소와 원료가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기출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트리오가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지, 감소,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국가본을 아세요? 그죠?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험은. 근데 국이 뭐야? 국지. 감이 뭐야? 원이 뭐야? 이 국가모원이 딱 트리오가 맞아야지만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중간재나 완제품 생산하는 곳은 어느 지향이 낫죠? 시장. 노동지역 집약 쪽은 미숙용공이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노동지향이죠. 그 다음에 뭐 3번은 맞고. 자, 4번 펼쳐보세요. 운송비 비중이 적고라는 단어가 있나? 기술 연관성이 높다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집적 지향이에요. 무슨 지향이다? 집적. 거기 그 지역에 모여있다는 집적. 그래서 모여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집적 지향형. 그래서 이런 운송비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높았다. 그럼 집적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적 지향에 입지한다. 비용 절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 김에 끊기면 안 되니까 가볼게요. 28번은 답만 보겠습니다. 자, 28번은 아까 4번 기억하십니까? 자, 레일리, 아까 제가 레인비 기억하시죠? 그러면 레일리는 소믈리에 법칙의 XY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두 도시 미친 영향의 크기가 인구예요. 그럼 도시의 그 인구에 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배우지는 뭐 상권입니다. 예상 매상고를 파악하는 입지고 상업용은 자, 이 배우지가 상권이죠. 고객이 사회적 경제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고 그 범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자, 네일리는 소매인력에서 상권의 경계라는 게 있나? 자, 이게 따르세요. 분기점.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래서 분기점은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이라는 것은 자 지금 거기 보시면은 X와 Y 도시가 있다고 했죠. 그 만약에 X 도시가 4만 명이고 Y 도시가 1만 명이면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유인력이 구매력이 영향이 크게 똑같기 때문에 1대1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게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면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래서 어디에 가깝겠어요? Y 쪽에 가깝다는 거죠. 이해했나? 그럼 이게 자 미리 가겠지만 컨버스라는 약자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6번을 보시면은 자 연결시켜 볼게요. 36번에 아직 풀지 않았는데 자 36번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B가 있다. 도시 쇼핑센터 거리는 8km다 전체가. A가 1000이고 B가 9000이죠. 그럼 컨버스의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왜요? 작은 쪽에 가까우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전체가 8km잖아요. 그럼 8을 나누면 4죠. 그럼 4쪽 안쪽으로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분기점이 상권의 경계가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걸 이 문제랑 연계시키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104페이지에 28번에 3번 하다가 왔나?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이라는 거죠. 그럼 큰 쪽이다 작은 쪽이다? 작은 쪽이니까 Y쪽에 가깝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이겨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유치 관계를 설명한 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쉬십시오.